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 이한입니다. 자, 이제 며칠 간격을 두고 신의 월, 이제 양력으로 11월 달 입동 들어온 절기부터 해서 한 달의 흐름을 일간별로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신의 월은 보시다시피 돼지 글자인 해를 품고 있습니다. 양력으로 절기로, 즉 양력이나 음력 중에서 음력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절기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음력 기준도 양력 기준도 사실 아니에요. 하지만 하루나 이틀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절기 중심으로 볼 때 양력은 사용 편의상, 편리해서 이렇게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7일 시간으로는 저녁 7시 44분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이 되고요. 이제 12월 7일에 대설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그것도 12시 45분이라는 시간 기준으로 해서 또 달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주일씩 일주일씩 처음에는 무토가 11월 8일부터 왜냐하면 7일은 저녁부터 들어오니까 실제로 영향을 받는 것은 밤 이후에 우리가 낮에 활동을 하는 직장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하는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땐 8일부터 차용을 하시면 무난하실 것 같아서 제가 8일이라고 기준을 이렇게 적었고요. 여기서 일주일 동안에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가 그리고 16일부터 23일까지는 갑목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그리고 나머지 24일부터 정확하진 않지만 약 보름 넘게 16일 정도로 해서 이 임수라고 하는 해월의 본기 즉 여기 중기, 본기나 정기 이렇게 저희가 쪼개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오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간혹 이제 디테일하게는 맞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그냥 차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일간별로 보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띠로만 계속 봤는데 이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라고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쫙 상세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 일간별 영상을 보시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기본 강의들 링크를 제가 달아두었습니다. 그것을 차례차례 이렇게 보시고 건너오시면 연월일시를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오늘 봐야 하는가 이걸 이제 보시면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띠만으로 보는 운은 식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이제 일간별 위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배경 설명을 위해서 잠시 좀 신기한 화면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겨울입니다. 이 해자축이라고 하는 이 해자축은 겨울이고요. 겨울은 북쪽을 뜻하는 물수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행들 중에서 왕성해지는 오행도 있을 것이고 떨어지는 오행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 기준을 잡고자 적어봤는데요. 우선은 토는 화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화토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화토의 기운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금 기운이 왕성해야만 운의 발복을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다소 불안정해지는 흐름이 이제 해월부터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수기운이 와야 사주가 보탬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수기운은 굉장히 왕성해집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각 일간별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입니다. 갑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일간입니다. 태어난 날짜에 있는 글자가 이 갑으로 시작되는 분들은 다 보시면 되는데요. 이 보시면 신의 월이 이제 들어와서 연과 월 기운으로는 이렇게 목에, 즉 비겁에 주도적으로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주체성이 커지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도적으로 뭔가 추진을 하려고 하실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이제 지장간에도 보시면 편재무토, 비견, 갑목, 그리고 편인, 임수 이렇게 지금 지장간 순으로 흘러가려고 하는데 금기운이 특히 관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지금 이제 해월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갑목분들은 공통적으로 관운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이 식상에 해당하는 화에너지가 네, 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건강운도 불안해지는 달입니다. 그래서 활동, 건강, 이거는 이제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활동, 건강, 그리고 이 화토가 떨어지다 보니까 금전 부분도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번 달에. 하지만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감옥분들 입장에서는 이 수의 에너지가 이제 왕성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본인이 어떤 자격증이라던가 또는 라이센스를 이제 취득을 하셔야 되는 상황, 즉 학문적인 성취나 도달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달이 되실 거라는 거죠. 또한 조직 생활을 하시는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크게 무리하지 않는 달입니다. 직장인 분들은 그냥 무난하시다고 보시면 돼요. 반복적인 일, 단순한 일, 하루하루가 크게 달라질 일이 없는 상황. 다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프리랜서, 또 예술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해질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식상의 영향을 많이 받으실 텐데 이 식상운이 직업, 직장에서의 이런 운도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 활동, 또 자식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답답해지실 거고 여성분들보다는 사실 남성분들께서 이번 이 해월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간목일관분들은 대체적으로 학문적 성취 빼고는 그다지 희망적인 달은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씀드렸을 때 더군다나 앞에 가보시면 여기서 정관에 해당하는 게 바로 신금인데요. 간목일관분들께 이게 이제 목욕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상황은 무슨 뜻이냐. 간목일관 입장에서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쌓아놨던 신뢰 또는 이제 그동안 구축해놨던 이미지들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탈행위를 한다거나 놀러 다니신다거나 또 주식 같은 거 투자 선택 잘못하셔가지고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남자 간목분들이 이번 달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첫 번째로 11월 8일부터 양력 기준으로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11월 15일까지 약 7일 정도가 간목일간이 무토를, 즉 편재를 이 7일 동안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인데요. 외로워질 수 있는 기간입니다. 다른 분들께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 많을 것이고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하셔야 되는 일들이 좀 많습니다. 외면당하는 일도 많을 거고요. 그 다음 16일부터 해서 23일까지는 다시 또 7일 동안의 기간이 이어지는데 간목 즉 비견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경쟁 체제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땅 하나에 간목의 이제 부 에너지가 다투게 되는 상황이라서 조급해질 수가 있고요. 또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다소 초조해지고 조급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약 나머지 16일 정도 정확하진 않지만 간목 입장에서는 임수라고 하는 이 편인의 영향을 받게 되지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임수가 간목을 도와주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사실 결과만 보자면 다소 좀 산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없고 또 하나의 목표를 두고 이제 학문적 성취는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맨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을 버리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방황을 하게 되는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을 수가 있고요.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니까 일만 버려놓고 결과가 다소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결과가 떨어지는 결과의 목표치가 기대에 이제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간목분들 입장에서 전체 운으로 봤을 때 건강이나 활동이나 금전 부분이 많이 다운되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우선은 주도적으로 뭔가 추진하거나 일을 벌이기보다 근신하시고 가지고 있는 것을 현상 유지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또는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자, 저는 이제 을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신의 월이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정인해수가 지지에 들어온 달입니다. 자, 사지의 이제 노인 부분인데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이 해수라는 이 환경 달이 이제 년으로 들어온 인년과 인의 합으로 인해서 이제 이 을목의 주체성을 높여주려고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의식주, 먹고 사는 부분에서는 무난하실 수가 있는데 건강, 특히 병화. 인트로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보여드렸던 화면 한 번 더 보자면 병화가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을목에게는 병화는 바로 상관이거든요. 이 상관이 이렇게 절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주 아플 수가 있어요. 특히 부위 중에서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화토가 떨어지다 보니까 소화기 쪽에 문제가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과 방문을 좀 드문드문 하실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건강이 이렇게 다운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관성에 해당하는 이 금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번 달 운을 많이 탑니다. 을목분들이.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와의 감정 다툼이 곧잘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감정 소모, 연인이나 또는 배우자와의 감정 소모가 생길 수가 있고 사이가 이제 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 자체가 관운이 명예를 뜻합니다. 이 명예운이 다소 아래로 떨어지는 달이기 때문에 활동성과 이 화토의 에너지 소모가 이어지면서 건강, 활동, 또 산만해지는 달이죠. 이 해가 이제 지저분하게 헝클어 놓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안 되는 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배우자의 관계도 그렇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다소 좀 머리가 아플 수 있는 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로 11월 8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이죠. 15일까지가 을목이 무토라고 하는 이 정제에게 약 7일 동안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그래도 좀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학문적인 성취도 이룰 수가 있고요. 발전하고 또 주변에서도 을목의 성과를 알아줍니다.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기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16일부터 23일까지가 을목에게는 안목이라고 하는 이 겁제 에너지를 7일 정도 또 만나게 됩니다. 이때는 짧은 일주일이긴 한데요. 다소 작은 이동운이 들어와 있어요. 이사를 가신다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이 관원이 약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도피성 어떤 이직을 결정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직 같은 게 이제 이때 많이 벌어질 수가 있고 현재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부서 이동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가 을목 입장에서는 임수라고 하는 정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약 16일 정도 보름 넘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이 임수의 영향으로 이렇게 떠다니는 형상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부분은 크게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 을목이 다소 외로워지고 또 사람을 찾으러 다니게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편관, 신금이 이렇게 이제 일탈하는 이 목욕지상에 놓이고 을목 입장에서는 사지에 놓이기 때문에 건강이 크게 다운되는 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봤고요. 을목분들은 다른 거는 챙길 필요가 없이 뭘 해도 건강입니다. 건강, 또 골골골골 아플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월 초에 비해서는 정리를 해보자면 월 중반부터 이래저래 움직일 일이 좀 많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월 하반기부터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융화가 되지 못해서 좀 외로워질 수가 있고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러면서 좀 고민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세요. 같이 계신 분들과의 감정적인 골이 또 깊어질 수가 있으니까 다소 본인을 먼저 챙기시고 그 다음에 주변을 좀 더 돌아보시는 것이 중요한 달이 되겠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또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이제 병화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에게는 신의 월이라고 하는 이 달이 정제가 지금 이 신의 월의 신으로 떠올랐고요. 그리고 이내압으로 인해서 인성, 목으로 지금 운동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이 해수가 바로 편관, 그리고 절지 환경에 병화를 놓게 하는, 즉 병화에게 있어서는 이 해수 위에 두둥실이 이제 뜨게 되는 상황인데 잘 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천일 귀인 글자가 딱 바로 떠올리지 않으세요? 이 해유의 해가 이번 천일 귀인으로 이렇게 훅 들어온 달이에요. 어쨌든 변화가 상당히 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달 이제 딱 예상이 되실 텐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화토가 이제 보시면 줄어들잖아요. 우리가 아까 인트로 때 보셨던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화토가 이렇게 이제 위축이 되는 달이에요. 그래서 건강이나 활동이 특히 재성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는 건강 또 활동이 다소 위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건 있어요. 이게 명예에 해당하는 이 수운이 이제 지금 신의 월 해자축으로 이어지니까 올라가죠. 근데 말 그대로 명예운만 업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브랜드 네이밍만 괜찮은 회사랑 우리가 거래를 했다거나 내가 사업을 하는데 또는 이제 밖에 나가서 영업을 하실 때에도 실상 그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때 우리 회사가 받게 되는 어떤 이득은 별거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그 회사랑 거래를, 큰 회사랑 거래를 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명예만 높아지는 거예요. 새로운 명예가 들어온다. 활동이나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운을 타고 이제 병화를 더 빛나게 해주는, 이 임수가 속에 있으니까 더 빛나게 해주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갑목에 지금 여기도 들어있죠. 갑목에 이 편인이 신의 월을 맞이해서 장생지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변화가 아주 크다는 거죠. 바빠집니다. 그러면 11월 8일에서 약 일주일 동안 15일까지가 병화가 무토라고 하는 이 식신 에너지에게 약 7일 동안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크게 성장하게 되고 이전에 있었던 것들의 결과를 획득을 하시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16일부터 또 23일까지가 병화가 갑목이라고 하는 이 편인에게 영향을 또 7일 정도 받아요. 그래서 아주 바쁩니다. 여기저기서 병화를 필요로 하고 보람되게 이제 쭉쭉쭉쭉 추진을 해나가시는 상황. 그래서 월 초, 월 중순 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가 병화가 임수라고 하는 뭐 편관에게 약 16일 정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방향 자체가 크게 변화를 맞이할 수 있어요. 일의 방향이 결정이 돼서 다른 방향으로 이제 틀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조직으로 내가 가게 된다거나, 말 그대로 천일귀인의 이 달이기 때문에 다소 과정은 좀 고생스럽더라도 본인의 명예가 크게 업이 되는,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구간에. 그래서 병화분들께는 어쩌면 11월 초에서 12월 초까지의 이 기간이 참 중요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인이 이렇게 소통이 되잖아요. 갑목과 편인과 임수라고 하는 편관이, 관인이 서로 이렇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께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 기운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정화일간 보겠습니다. 정화일간은 지금 신금 신의 월이니까 편재가 떴고요. 아까는 정재였고 병화일 때는.
다음에 정관이 이렇게 지지에 떠서 태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상황입니다. 자, 태지라는 것은 아이벨트자를 써서 저희가 태지라고 하는데요. 정화가 이제 이 해수를 바라봤을 때 연운과 묶여서 인해합으로 목의 운동성으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겨울로 접어드니까 아직 완전히 추운 계절은 아닙니다만 토의 에너지, 즉 건강에 해당하는 이 식상이 또 이 활동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다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천일기인 해유의 해가 천일기인 작동을 해서 정화에게는 명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이제 올라가는 상황으로 이번 달 오늘 쓰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제 흐름을 한번 보자면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양력 기준으로 봤을 때 정화가 무토라고 하는 상관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입니다. 약 7일입니다. 이때 무토에게 보호를 받기보다는 이 정화에게는 들어온 이 임수의 관의 이 명예운을 무토가 잘 잡아줘야 되는데 그 반대 현상이 다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화분들은 이 11월 16일 전까지인 15일까지 이 기간까지는 다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기간이세요. 다소 흉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무토의 작용으로 인해서 다소 욱하는 감정이 또 올라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이 이제 다운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무토의 작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금의 에너지가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활동성도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지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지체 현상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를 보게 된다면 정화가 갑목이라고 하는 정인에게 영향을 받아서 약 7일 동안 타인에게 도움을 받을 일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문서로 인한 이득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임시적으로 지원을 받고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되는 또 그것이 그 법규나 법에 이렇게 위배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 편법의 힘을 빌리는 흐름이 있습니다. 11월 24일부터 해서 12월 7일까지를 살펴봤을 때 정화가 임수라고 하는 정관에게 약 16일 정도 영향을 받게 돼요. 이렇게 된다면 두 가지를 놓고 갈등을 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하나만 하셔야 되는데 전혀 다른 길을 놓고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라고 이제 갈등을 느낄 수 있는 그 갈등이거든요. 이 갈등이. 선택에 대한 갈등이에요. 안 했던 일, 안 가봤던 직장, 안 해봤던 업무, 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 뭐 소속사를 옮겨야 되는데 전혀 다른 성격의 조직이라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상황, 뭐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티스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러실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또는 연기를 하는 정화일관 분들이 나시다면 사실 연기 색깔을 바꿔야 된다거나 또는 글을 쓰시는 분들도 본인만의 컨텐츠가 있을 텐데 전혀 안 해봤던 분야에 도전을 해야 할까 이런 이제 좀 중대한 결정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토일관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바뀌어서 또 무토일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를 보게 되신다면 신의 월이기 때문에 이제 천간에 당관이 그리고 지지에 현재가 들어온 달입니다. 절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죠. 무토 입장에선 여러 가지 변화가 또 생길 수가 있겠지만 사실 해자축이다 보니까 운동 자체 지지가 해자축으로 가면서 그다지 직업적인 환경만큼은 괜찮고 나머지 어떤 명예라던가 다른 부분은 오히려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과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제 수기운이 잘 흘러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인해가 이렇게 관운으로 흘러가는 흐름이죠. 그러면 건강만 다소 정체되어 있고 금의 기운이 떨어지고 또 재성에 대한 활동성은 열어져 있는 부분이고 관에 대한 부분은 위축이 되는 듯 하지만 이렇게 연운과 합쳐졌을 때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인성은 오히려 다운되겠죠. 11월 8일부터 첫 번째 11월 15일까지가 무토가 무토라고 하는 이 비견 에너지에게 약 7일 동안 영향을 받을 텐데요. 이때 산재된 문제들이 쌓이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산재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고 보류가 된 상태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6일부터 23일까지 그 다음 기간에서는 무토가 안목이라고 하는 편관에게 약 7일 동안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이 편관에게 내가 묶여있는 상황이 아니라 목표를 향한 이 추진력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목표에 대한 그 추진력도 강한 인상을 남길 수가 있고 또 무토의 또 특유의 안정감이 돋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또 심어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24일부터 해서 12월 7일까지는 무토가 임수라고 하는 견제의 영향을 약 16일 정도 이렇게 받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무토가 진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고 새 출발을 할 수가 있고 프로젝트에 뛰어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 초만 문제가 다소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지 중반부부터 12월 초까지는 흐름이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결과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수가 원활하게 흘러가야만 일들이 다 잘 풀린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기를 만들어주는 갑목도 또 결과적으로 연운과 함께 목의 이 수로를 즉 수의 이 기운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목과 이 토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는 임수의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걸 임수로 보자면 이게 갑목이 되는 것이고 이게 무토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기를 잡아주고 결국 임수의 이 운동성을 무토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직업적인 방향에서는 조직생활을 하시든 사회생활에서 자영업을 하시든 예술활동을 하시든 간에 무토에게 괜찮은 결과를 알려줄 겁니다. 괜찮은 결과를 이끌어주게 됩니다.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기토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는요, 식신이 천간에 들어온 달이고, 이 연월에 있었던 이 연간 운의 정제 임수가 여기 해수 해월에 들어와서 이제 정제로 펼쳐지게 되죠. 이어집니다. 더군다나 인해 합으로 인해서 목운으로 명예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안정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겠죠. 기토에게는 천일기인이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들어오는 게 자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많은 안정감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식신은 좀 불안정하긴 해요. 그래서 큰 어떤 활동을 얻기는 좀 어렵거든요. 활동이 아주 커지지는 못합니다. 큰 활동은 아니에요.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첫 번째 구간에서는 기토가 무토라고 하는 이 겁제 에너지에게 7일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 가족들의 일 또는 타인의 일에 내가 해결사 역할을 해주면서 수습을 해주면서 다소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참 많을 것 같고요.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가 기토에게는 간목이라고 하는 정관이죠. 7일 정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 정관을 돌봐주는 형태가 이제 에너지 흐름에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좀 큽니다. 월 초도 그렇고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이렇게 중순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죠. 많이 바쁠 거예요. 기토가. 24일부터 12월 7일까지가 기토가 이제 정제 흐름인 임수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나게 돼요. 자, 임수 정관을 만나게 되면은 정제를 만나게 되면은 16일 정도.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제 에너지를 이제 만나게 돼 가지고 그 과정 자체가 큰 활동성으로 보답을 주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사건 사고들과 함께 기토가 다소 휩쓸릴 수가 있고요. 내 에너지 활동을 많이 버려서 기토가 쇠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휩쓸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외부의 어떤 시기 또는 질투 또 어떤 외부의 그 기토를 향한 어떤 지적이 이제 동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금전적인 이 수의 흐름은 임수로 가기 때문에 임수의 흐름이 안정적입니다. 이 명예를 가져오려고 하는 흐름이라 월초와 중순까지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그런다면은 이제 인정을 받는 흐름으로 갈 건데 그 과정이 다소 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이런 지적, 시기, 질투. 이 오해가 풀리면서 기토는 한꺼번에 오해를 풀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과정이 이 12월 7일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11월 달은 기토에게 좀 다사다난한 달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금이 바로 건강이나 이제 활동을 저희가 끌어내는 글자인데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기토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또 정신건강 잘 챙기시고요. 결국에는 명예를 되찾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달 잘 운영해 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이제 경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금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의 월을 맞이하게 돼가지고 겁재가 천간에 떴고요. 그리고 식신이 지지에 이렇게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됩니다. 자, 이 식신이 이제 재성의 흐름으로 가려고 하는 이 목의 운동, 인내합 운동이 진행이 되려고 하는데 우선 아주 좋다.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소수의 분들이나 사주 구조에 따라서 이번 달이 안 좋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좋다. 왜냐하면 관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화기운인데 여기가 이제 절지, 병화가 절지에 놓이는 달이라서 잘 해왔던 것을 변경하는 변화가 크게 일어나요. 근데 내가 변경하는 거예요. 기존 것을 멈추고 중단을 시키고 다른 것을 다시 시작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관의 변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상, 수의 흐름은 사업이나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왕성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이 이렇게 업이 되고 또 사업성도 같이 굉장히 커지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이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김치 냉장고가 고장이 난다거나 대체품이 없어가지고 환불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장사를 시작을 하셨는데 이 장사가 시장에서 그 시장성이 통하지 않아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들을 물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다시 판매 시도를 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업장을 늘리게 되는 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 달 들어서 사업성이 커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처하고 움직이시게 됩니다. 즉흥성도 커지고요.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가 경금이 무토라고 하는 이 편인의 영향을 7일 정도 받게 돼요. 그러면 이때는 하시는 것이 다 잘 돼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쭉쭉 다 되고
또 막히는 그런 간섭 부분도 없어요. 그래서 하시는 만큼 다 진짜 읽어지는 상황이고요.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는 이 경금이 안목이라고 하는 편재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7일 동안의 에너지가 이제 기간이 펼쳐질 거예요. 이때 이 편재성에 의해서 경금분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어떤 투자가 발생되거나 이 투자가 좀 과할 수 있어요. 빚이 생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쩔쩔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다소 좀 운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겠죠. 활동성도 너무 무리하게 벌리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분수보다 넘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4일부터 해서 12월 7일까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경금이 임수라고 하는 이 식신에게 약 16일 정도 영향을 받게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상복이 생긴다거나 또 실적 부분에서 횡재수가 있다거나 누군가로부터 명예로운 상황을 이제 받게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성이 커지기 때문에 다른 외적인 부분에서 부수입이 크게 생긴다거나 또 만회할 기회가 생깁니다. 사업가에게는. 장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배우라던가 가수라던가 이런 예술적인 그 분야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입지가 크게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혼이 결정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결혼이라던가 또 어떤 사업 간의 합병이라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금으로 넘어갈 텐데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여러분 이제 4월 운세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은요. 신금분들의 천일기인이 인하고 오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달 자월이 들어오잖아요. 천일기인을 이제 힘을 못 쓰게 하는 달 글자가 들어오기도 해요. 다음 달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인의 합으로 인해서 목에 재성 운동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번 달에 금전 흐름은 상당히 괜찮거든요. 다만 관제 구설이 좀 있어서 그렇지 땡겨서 물 들어올 때 확 벌어놓으셔야 돼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방송인데도 땡겨서 벌어놓아야 된다. 이 말은 이제 이번 달에 갑자기 목돈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어떤 일적인 기회가 괜찮은 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달에 어떤 사건이 생길 수가 있어서 목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이번 달 많이 벌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먹고 사는 부분,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상당히 이번 달 별로긴 합니다. 구설, 관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는 달이고요. 이번 달 지금 흐름을 보자면 식상이 굉장히 확장이 되는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커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거든요. 네, 이제 활동을 뜻하는 이 목운이 처져 있고 그리고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거의 지금 이제 제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관제 구설 얘기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인성도 여기서 토생금을 해주는 토가 없기 때문에 금전 발전은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크고 다음 달 위축이 될 걸 생각을 하셔서 이번 달 열심히 벌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신금분들께 목욕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눈치 싸움을 좀 많이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첫 번째로 11월 8일부터 흐름을 보자면 15일까지죠. 신금 입장에서 무토라고 하는 이 정인의 에너지를 7일 정도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실 건데 이 토의 보호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짧지만 이제 신금분들 나름대로는 이제 할 말도 좀 하시고 또 억울한 상황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가 신금에게는 갑목이라고 하는 이 정제의 영향을 7일 정도 받게 됩니다. 근데 예민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성운동을 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재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정제가 짧게 들어오다 보니까 예민해질 수가 있고 이 구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일주일밖에 안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반응 자체가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로 그리고 또 재관이 이어지지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재성에서 끝나기 때문에 돈을 버는 행위에만 돈을 버는 이 행위에만 집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전의 상승은 생길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명의까지 끌어오기는 어렵습니다. 24일부터도 보자면 12월 7일까지가 이 신금에게 임수라고 하는 상관이 한자가 좀 찌그러졌죠? 다시 쓸게요. 이 상관 임수가 이제 약 16일 정도 영향을 이제 주게 될 텐데 드디어 비로소 이 구간이 돼서야 이제 씻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맑아집니다. 맑아지지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이 구간에 와야만 씻김을 이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중순까지는 신금이 다소 좀 힘들어요. 인복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설 관제가 예상이 되어서 단순하게 정말 돈 버는 행위에 우리가 집착을 할 수가 있고 그만큼 바쁜 와중에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달 너무 힘들어요. 11월 달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나중에 피드백이 올라올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재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각자 대입에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이제 임수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입니다. 자, 임수일간 같은 경우는 여기 신해월에서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온 달입니다. 그리고 걸록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상황이고요. 이내 합으로 가려고 하는, 즉 식상운동으로 가려고 하는 일단은 모양새 자체가 그렇게 펼쳐질 수는 있는데 우선 지금 보자면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힘을 못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동성은 크게 위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해월 들어서면서 목식신이 힘이 이제 붙기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여름에 다소 처졌었잖아요. 근데 목이 일시적으로 힘이 생기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 또 사업에 다소 일시적인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또 비겁운동인 이 수의, 이 비겁의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만 독식하는 운이 아니고요. 주변과 골고루 주변과 어떤 봉사 또는 나눔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학문 준비하시는 거, 자격증이라던가 또 학문 추구하시는 학생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그 어떤 자격증 같은 거 준비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업상들이 이제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1월 8일부터 해서 약 일주일 동안이니까 15일까지 임수가 무토라고 하는 이 편관에게 약 7일 동안 영향을 받을 텐데 이때 이제 이 목을 아까 말씀드린 식신이 식상 자체가 골고루 힘을 이제 받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이제 하실 수 있는 준비가 이때 많이 이루어져요. 준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섭이 굉장히 덜하고요. 내가 하는 대로 움직여줍니다. 주위 상황들이. 그러면 11월 16일부터 해서 23일까지는 임수가 갑목이라고 하는 식신 에너지에게 7일 정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네, 아주 무럭무럭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들이 다 순리대로 흘러가요. 그러면 이제 24일부터 해서 12월 7일까지가 임수라고 하는 이 비견 에너지에게 영향을 무려 16일 동안이나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에 나눠줄 만큼 본인의 에너지가 굉장히 커지고 또 주체성만큼 이렇게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잘 흘러가고 진전이 아주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신금 정인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이 정인이 또 어떤 이 목을 또 방해하지 않나요?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금이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닐 뿐더러 신금은 오히려 운이 처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 목욕지이기 때문에
두각을 다 나타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시는 일 또 오히려 나눌 만큼의 여유가 있다는 거. 정신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또 건강과 사업이 상승하는 달이고 식신 건강이 힘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덜 피곤합니다. 기타 다른 해의 11월 운에 비해서는 임수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겠다. 이루시는 것도 많고 건강이나 주체성도 커지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달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제 남은 개수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신의 월이 들어와서 정관에는 편인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겁재가 이렇게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상황입니다. 인의 운동으로 인해서 이 식상 목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은 있는데요. 이번 이 식상의 이 목기운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성 화의 기능은 또 위축이 되고 토의 관성 자체도 이렇게 화에 따라서 재관이 불안정한 형태로 가다 보니까 변화 변동은 많을지언정 개수일간에 만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변화 자체는 많겠지만 수비겁의 이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변화들도 그마저도 나누어야 되는 상황이고 식상이 움직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분리되고 독립하고 또 어떤 부모로부터 결혼을 한다거나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힘이 일시적으로 이제 발현이 되는 환경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흐름을 보자면 개수일간이 무토라고 하는 정관의 에너지에게 약 7일 동안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이때는 이 무토의 힘에 의해서 문제 해결이 순차적으로 개수에게 되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재관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느끼는 보상 심리가 다소 떨어지는 달이거든요. 하지만 월초에는 참 괜찮아요. 그리고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가 개수 일간이 갑목이라고 하는 상관 에너지에게 7일 정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이 상관의 발전이 결국 임수로 가는 운동성이기 때문에 주춤하는 상황입니다. 멈추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개수분들이 이때 월초에는 좋았는데 이렇게 좀 기분이 좋아졌다가 23일까지는 또 기분이 약간 다운될 수가 있어요. 정체되고 멈춰있고 나만 좀 뒤처진 것 같고 섞이지 못하는 것 같고 물과 기름 같고 그렇게 이제 좀 동떨어진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24일부터 해서 12월 7일까지가 개수 입장에서는 임수라고 하는 이 겁재 에너지에게 16일 정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 초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월 중순에는 잠깐 멈춤의 흐름이 있다 했고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딱 들여다보니까 이 임수가 개수와 섞이게 되었을 때 오히려 이제 밑바닥부터 해서 이 해수의 본질이 이 연에서 들어왔던 이 임수가 드디어 발동이 돼요. 이거는 결국에는 겁재예요.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이제 이 인에서 이제 즉 목으로 시작했던 부분이 화를 거쳐서 수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원치 않았던 사건들까지도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자월로 넘어가지게 될 거긴 한데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고 개수분들께는 또 원치 않은 어떤 상황에 내가 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는 다소 사실 거리를 좀 두시는 게 좋고요. 또 속상한 일 또 내 힘과는 내 손을 떠난 일, 내 손을 떠난 일이 맞겠네요. 의미 자체가. 관인에 대한 이 보상 심리가 떨어지면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인성도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지는 부분, 식상만 이제 나오는 부분이니까 일을 버리지 마시고 이것도 역시 월 뒤로 갈수록 유지하시는 게 좋고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것은 분리할 수 있는 운입니다. 그래서 위축되고 다만 큰 것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하시는 상황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발전,
또 전체적으로 내가 승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 인사평가에서 다른 경쟁자에게 다소 밀리게 되는 운이라는 거죠. 재해석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 대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또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이제 다음 달 4월 운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